할리는 그 첫 번째 우리의 그 발자국이 이제 11일만 있으면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. 이 6.13 선거 반드시 이겨야겠죠? 이 6.13 선거 전국 17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실력과 애국심을 겸비한 우리 애국지사들이 이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실 거죠? 우리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론조사와 그 가짜 뉴스들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. 가짜 여론조사 여러분 잘 아시죠? 제가 이 여론조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기 계신 애국 동지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같이 보게 되실 우리 아직도 잠이 깨지 않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. 사람들이 좌파들이 얘기합니다. 문재인은 70% 80% 지지율이라고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그래, 김정은은 100%다. 김정은은 지지율 100%죠. 그거 정말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을 100% 다 사랑합니까? 아니요. 아닙니다. 그리고 우리 문재인의 지지율 70%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지지율 70% 그러면은 맥없이 70%로 보면 안 됩니다. 70%라는 것은 전체 응답자의 70%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기사나 보도를 대할 때 먼저 정말 중요한데요. 응답률을 봐야 됩니다. 자, 응답률이 5%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5명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이 지지가 70%가 나왔다. 그러면 1000명한테 조사했을 때 겨우 50명이 대답을 했고 그 중에서 겨우 35명, 1000명 중에 35명만 문재인을 지지한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것이 바로 문재인 70%의 비밀입니다. 이런 70% 믿어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. 문재인이 70%다, 문재인이 80%다 그러면 응답률이 몇 프로인데? 물어보세요. 그래서 외국에는 응답률이 이렇게 5%, 4%, 10%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로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응답률을 우리가 꼭 봐야겠고 그 다음에는 다른 뉴스를 봐야 됩니다. 여기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는 다른 뉴스를 잘 보고 계십니다. 그러나 우리 이 애국 동지 아직 애국 동지가 되지 않으신 그분들은 바른 뉴스를 모르고 날마다 예전부터 봐왔던 그 방송들을 보면서 속고 계십니다.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러면 어떤 방송을 피해야 되고 어떤 방송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우뻥의 MBC 봐야 될까요? 절대 안 가요! 네, 광우뻥의 MBC 보지 맙시다. 또 저 유명한 손석희의 태블릿 PC 뻥 JTBC 봐야 될까요? 가보시죠! 예, MBC 광우뻥, JTBC 태블릿 PC 뻥 이런 뻥뻥 하는 이런 방송 보지 맙시다. 또 KBS, MBC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장과 이사장을 이 노조들이 불법적으로 쫓아냈습니다. 이런 방송 봐야 될까요? 아니에요! 이 모두는 좌파 노동조합이 장악한 방송입니다. 그래서 좌파의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KBS, MBC, SBS, JTBC 이런 좌파 노동조합이 이끄는 가짜 방송들을 떠나십시오. 그리고 인터넷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수많은 거짓 기사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많은 거짓 기사들을 양산하는 이런 거짓 방송 신문을 떠나서 우리는 바른 방송, 바른 신문을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떤 방송을 봐야 될까요? 지나가시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
펜과 마이크라는 영어로 펜 앤드 마이크. 펜 앤드 마이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. 우리 다른 방송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.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서 펜 앤드 마이크를 치십시오. 엄마 방송을 치십시오. 신의 한수를 치십시오. 조갑재 TV를 치십시오. 프리덤 뉴스를 치십시오. 나비 방송을 치십시오. 이것이 여러분께서 진정한 바른 방송을 만나는 길입니다. 그래야 바른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바른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인터넷 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펜앤마이크의 인터넷판도 있습니다. 또한 더 프리덤 뉴스 있습니다. 또 더 자유일보 있습니다. 그리고 뉴 데일리 있습니다. 이런 좋은 인터넷 방송들을 여러분께 방송과 좋은 인터넷 뉴스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꼭 이번 총선에서는 바른 후보들을 투표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.